한의사 김재두입니다. 이번에는 4강 삼원 양생학의 유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황제 내경 상고 황제내경에 소문경이라고 있는데 그 중에 상고 천진론이라고 가장 양생학적인 내용입니다. 부상고 성인지 교화야 개득허사적품 피지유시 염담허무 진기종지 정신내수 병안종례. 부는 대조 상고의 성인이 교화하셨는데 그 말은 모두 허사적풍에 관한 얘기다. 잘못된 사기와 도적바람. 현대인이 생각하기에는 의외로 바람보다는 음식이나 생활습관 얘기할 텐데 이 바람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큰데 제가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피지유시, 피하는데 적당한 시간이 있어야 한다. 염담 허무, 조촐할 염자에다가 조촐할 담입니다. 마음이 욕심이 없이 조촐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마음이 텅 비고 아무것도 없는 거. 그러면은 진기 종지, 진기가 따로 들어와서 정신이 안으로 지키게 되고 정신이 또 안으로 진기 종지하고 정신을 안으로 지키면은 병 안 종례 안이라는 것은 의문사입니다. 어찌 안짜죠? 병이 어찌 이에 따라서 생기겠느냐 그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일부적으로는 허사 적풍, 허사라는 건 아마도 뭐 음식이나 생활 습관도 여기에 들어가다고 저는 보죠. 염담허무는 마음을 조촐해 욕심 없이 우리 흔히 뭐 무욕청정이란 말 쓰지 않습니까? 욕심이 없어야지 마음이 맑아지고 안정이 된다 그런 뜻이죠. 사실 우리가 광범위하게는 좋은 의미의 욕심도 사실 욕심은 욕심이에요. 좋게 하려는 마음조차도 없으면 정말 마음이 편하죠. 근데 이제 진짜 너무 좋게 하려고만 마음 편하다가는 오히려 또 그 괴롭죠. 그 마음 먹는 것 자체가 괴로운 것은 그것은 정말 무욕의 뜻에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피지유시 염담허무 제갈공명이 헌 말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뜻과도 통하죠. 마음을 조촐하게 하면은 박도 마음을 조촐하게 하는 거죠. 뜻이 맑아지고 영정 아무 걱정 없이 안정되어 있으면은 먼 일까지 알 수 있다.
뭔가를 계획할 수 있다. 우리가 눈앞에 어떤 일이 가려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산란하니까 정확한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무심의 상태에서야만이 진정한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럴 때는 마음이 텅 비어 있으면 진기가 몸에 따라 들어오고 또 정신을 안으로 지킨다. 그 말은 잡생각이 없다. 외부에 대해서 어떤 집착이나 그 추구하는 욕망이 없죠. 왜 우리가 수도할 때 명리를 멀리하라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기 정신 내수에 대해서 동학의 창시자 최조는 수심정기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지켜서 정기를 기를 바르게 하자 그거죠. 이 마음을 지키면은 뭐 바른 기가 들어온다도 해석하지만 이 수를 어떤 그 동사로 보면 여기도 동사가 나와야죠. 그러니까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욕심이 흔들리지 않게 지키면은 기가 바르게 된다. 우리가 어떤 병이 생기는 것도 마음을 지키지 못해 생기는 거죠. 첫째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욕심을 없애야 해요. 그러기가 참 힘들지만 그게 모든 그 철학과 종교의 어떤 수행의 본질이고 또 성인의 가르침 뭐 수도하는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몇 마디 한번 좀 옮겨봤습니다. 임심즉 이 수. 이건 마음 맡길 임자입니다. 마음에 맡기는 것 자체가 수도다 그거죠. 그러니까는 어떤 일에 대해서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마음 가는 대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거 자체가 수도다 그거죠. 그러기 이전에는 마음 가는 대로 하기 이전에는 바른 철학이 있어야죠. 그 바른 철학이라는 것은 하늘의 법칙을 믿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올바른 일을 행하고 내가 잘못이 없으면 반드시 좋은 일이 오고 어려울 거 아쉬울 거 하나 없다. 그런 이게 임심이죠. 겉으로는 이거지만 속으로는 또한 어떤 믿는 마음, 뭐 신심 다음에 임신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소측특 다측혹 도덕경이 나와 있는 말인데 적으면은 없고 많으면은 미혹된다 그거죠. 우리가 뭐에 대해서 적게 생각하면 정확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이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혼미에 빠져버려가지고 판단이 흐려질 때가 많아요. 이게 사실 어디까지 생각하고 어디부터는 생각 않느냐. 그걸 아는 것이 또한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진짜 몸에 관한 어떤 그, 뭐 기철학 선도에 나온 건데, 주중진암이란 책에, 신동측 신불입기, 마음이 동하면은 정신이 기에 들어가지 않고 기가 동하면은 기가 그 사람의 정신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거죠. 여기에 기공의 원리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 무술의 원리이기도 하죠. 자, 이 전투에서 무술 전투에서 시무 기열 근 근력 경
기술, 이걸 얘기하는 건데, 이 싸움은 꼭 이겨야겠다. 그런 힘이 되어 있어야죠. 그래야지 이 상황에 맞게끔 정확한 동작이 나오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상황에 맞게끔, 그 다음에 귀가 가고 혈이 가고, 그 다음에 근육을 움직일 때 어떤 그 경이 나오는 거죠. 또 이것은 무엇을 할 때, 하다못해서 뭐 음식을 먹든 무엇을 할 때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그런 다음에 어떤 육감적인 어떤 안이비설 신호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기가 가고, 그 다음에 몸이나 뭐가 그 사람한테 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소치백병 수생만병, 웃으면 복이 와야 한다는 말과 많이 통하죠. 잘 보십시오. 이건 백병이고 이건 만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웃음은 100가지 병을 고치고 근심은 10,000가지 병이 생기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바른 철학을 갖고 웃으면 좋겠죠. 그러지만 무조건 또 웃어버려도 바른 철학이 웃음 때문에 나는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평상시에도 공부도 하고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임성합도 소요전례, 이건 불교의 심신명에 나오는 말인데, 성품에 맡겨버리면은 도에 합한다. 이건 뭐냐면은, 나는 이 시간에 운동을 하고 싶으니까 운동을 한다. 영화 보고 싶으니까 영화를 본다. 무엇이 좋으니까 한다는 거지, 하고 싶어도 이러니까 하지 말자, 억제하는 거. 그것이 때에 따라서는 지나칠 수도 있는 거죠. 꼭 억제할 것은 없지만, 지나친 억제가 습관된 사람들한테는 이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그러면은 이게 현대인들이 이 두 번째부터는 그 소건이나 제자백과말로서 한번 그 원문의 뜻을 잘 한번 저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신병환득 심약치. 마음의 병은, 환이란 말은 오히려란 뜻입니다. 오히려 마음을 약으로 써서 치료한다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 나쁜 일로 병이 생겼다고 한다면은 약보다도 마음 자체가 약이 돼야죠. 요즘 흔한 말로 그냥 용서, 잊는다, 뭐 그런 것이 심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 복잡 다다단 이 현대 사회에서는 이 정말로 잊어버릴 건 빨리 잊어버리고, 지울 건 지우고, 간소할 건 간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이자 상수장, 우험자 상요절. 이건 순자가 말한 건데, 즐거울 낙자가 아니라 즐길 때는 요자로 쓰는 겁니다. 이것은 이 쉬움, 마음으로 쉽게 생각하고 편안함, 그걸 즐기는 사람은 항상 건강하고 오래 산다. 수는 건강이라는 뜻입니다. 장은 오래 산다는 뜻이고, 우험자 상요절. 근심하고 마음이 그냥 이게 좀 뭐 괴롭게 험한 생각을 한 사람은 항상 빨리 죽는다 그거죠. 그러니까는 살고 죽는 것이 꼭 음식과 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마음 자체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 중국 속담에 욕평 기심이 양기질. 그 마음을 평안하게, 태평하게 함으로써 그 병을 치료해라 그거죠. 그 병에 대해서 수양하라는 뜻입니다. 적하니 방노, 적회의 방사. 한가함을 쌓아나간다. 자주 한가하게 이렇게 지내면은 노쇠하는 걸 방지하고 적회의 방사. 때로는 호탕하고 기분을 좀 내고 시원하게 하면 스트레스가 풀어져서 어떤 그 죽음의 그 길에서도 호쾌한 마음으로서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 그런 뜻이죠. 이게 마음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 됐습니까?